예, 안녕하십니까. 일사천리티입니다. 예, 오늘은 겨울 점퍼, 다이나핏 점퍼를 입으시다가, 예, 등판에 로고가 일어나서 어떻게 제거를 하시고 보내셨는데, 여기 보시면 자국이 좀 남아 있습니다. 예, 뿌옇게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이 한멜트입니다. 예, 이거는 한멜트 접착제는 열이 가야만이 녹는데, 요 자리에다가, 예, 거의 비슷한 사이즈로 필름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요거를 다시 찍는 동영상을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은 필름이 살짝 일어났을 때는, 예, 말리지 않고 살짝 일어났을 때는 이거를 제거를 하시게 되면 전체를 다 벗겨내야 되기 때문에 일이 많아집니다. 예, 그럴 때는 그 위에 다이소에 가면 종이 호일이 판매하는데 종이 호일을 덮어놓으시고 다름이 가지고 한 150도, 예, 뜨거운 정도 온도에, 예, 예를 들면 이게 인쇄되어 있다면 살짝 일어났다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예, 종이 호일을 깔아 놓으신 다음에 다이리미로, 예, 다른 데안 되게끔 평평하게 꾹꾹 누르셔서 전체를 붙여주시면 다시 접착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벗기지 마시고 그래 하시면 손이 많이 안 가셔도 됩니다. 예, 우선은 여기 커팅앤 필름을 가지고, 예, 위치를 한번 기존에 있던 거하고 위치를 한번 잡아서 프린팅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의문점이 있으시면 전화하셔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굳이 손 대시게 되면 옷이 상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걸 똑같이 자르더라도 옷이 늘어나고 세월 동안 세탁을 하고 건조되면서 위치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딱 맞춰서 찍기가 힘듭니다. 예, 최대한 맞춰서 한번 위치를 잡아보겠습니다. 예, 지금 쓰는 필름은, 예, 폴리우레탄 필름입니다. 우선 프레스기를 옮겨보겠습니다.
거의 기존에 있는 자리에 맞춰봐야 됩니다. 예. 요 상태에서 찍고 난 다음에 이미지를 한번 분리해 보겠습니다. 예, 혹시나 저는 프레스기로 작업했지만 다림질을 하실 때는 다림질을 꾹꾹 누르셔서 이쪽이 일어났으면 이쪽 부분을 잘 펴셔서 안 말리게끔 뭘잘 누르셔야 됩니다. 누르셔서 이쪽 부분을 다림이 되시고 누른 다음에 전체를 한번 다 눌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쪽 부분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게 맞 세탁을 하면서 마찰에 의해서 이게 오랜 세월 입으시다 보면 일어나시기 때문에 종이 호일을 덮으시고, 예, 일어나는 부분이 다시 안 말리게끔 잘 펴서 종이 호일을 이 전체가 다 덮이게끔 하신 다음에, 예, 꼭꼭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게 종이 호일이 말릴 것 같으면 종이 테이프나 이런 거를 코너 쪽에 네 군데 좀 붙여주셔서 예, 종이 테이프를 바른 곳에는 다리미가 하면 옷에 또 손상이, 자국이 남기 때문에 좀 넓게 종이 호일을 자르셔서 거기에는 종이 테이프 붙인 데는 다리미가 안 가게끔 하셔서 예, 다 꼭꼭 이렇게 다리미로 전체를 꼭꼭 누르신 다음에 열이 다 식어야 됩니다. 이 한멜트는 최소한 150도 이상의 열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접착제가 고체화되어 있는 것이 열이 가면 액체로 바뀝니다. 바뀌면서 온단에 침투해서 접착대가 굳어서 고체화될 때까지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손을 만져보시고 열기가 다 식었다 싶으면 예, 그때 이렇게 천천히 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떼주시게 되면 예, 거의 보시면 아까의 자국이 있었던 게 거의 예, 비슷하게 프린팅이 됐습니다. 이상은 14천리 T였습니다.